입으시려면 오늘 증권에서 손질해 놔야 될 텐데요. 사실 요즘 명절 때도 한복 입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평상복으로 한복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복 입고 놀자, 뭐 이런 주장인데요. 새로운 한복 문화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젊은 대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한복판. 갑자기 사람들 시선이 집중됐다. 저 무슨 일 해요, 오늘요? 난데없이 한복을 입고 등장한 사람들. 도대체 이들의 정체는? 21세기와 어딘지 불협화음 이루는 듯 보이는 한복 차림의 사람들 속속 도착하고. 저희 오늘 무슨 일 오신 거예요? 저희 오늘 여기서 모임이 있어요. 이곳에선 오히려 평상복 차림의 사람들이 더 어색해 하는데. 한복 안 입으셨어요? 이거 얘기해도 돼요? 한복이 지금 업체 다른 데 있어가지고. 방한 용모자 조바이까지 갖춰 입은가 하면 취향에 맞게 변형시킨 개량 한복까지. 그야말로 한복 스타일 각양각색. 제가 이제 저 몸이랑 제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맞췄거든요, 새로. 예쁘죠? 평소에도 입고 다니고 특별한 일 없으면 친구들 만날 때도 입고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이보다 고운 자태 뽐낼 수 없는데 한복을 평상복이라 외치는 이들이 궁금하노라. 우리는 한복을 한복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모임, 이른바 한복놀이단. 횟수로 6년째,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벌써 1,00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어렸을 때는 뭐 명절이든 이제 설날이든 추석이나 이런 날 입고 나가기도 하는데 이제 크고 나니까 입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스키니지나 뭐 미니스커트나 이런 것도 하이힐 이런 게 훨씬 불편하고 비좁고 또 다닐 때도 불편한 옷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편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한복은 좀 거추장스럽다 생각하는데 좀 우리가 처음부터 자주 접했으면 이런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일명 한복의 대중화를 위해 나선 이들.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10대, 20대 젊은이들이기 때문. 한복이 쓰러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젊은 층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복을 사랑한다는 그런 모임을 갖고 이렇게 옷을 많이 이렇게 입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젊은 층이 소중하고 대견스럽고. 특별한 날이나 명절 때만 한복을 입는다는 공식은 버려라. 이들은 그런 한복의 특별함을 거부한다. 홍대에서 한복 플래시몹을 시작을 해가지고 영상 플래시몹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쪽 교수님들과 같이 결연도 맺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 이들이 사람들 많은 거리로 나섰다. 한복 하나 입었을 뿐인데 구경꾼들 시선 한눈에 사로잡고 마치 신기한 사람 만난 듯 사진 찍어대기 바쁜데. 이제 사람들의 시선쯤은 아무렇지 않은 이들. 네,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냥 좋아요. 한복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니까 되게 좋아요, 저는. 뭐하고 데뷔하신다. 한복 입고 놀자. 단순한 구경거리를 넘어 이들은 오늘도 한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전한다. 한류처럼 한복도 이제 한복이나 전통 문화 같은 것도 세계로 뻗어나가고 외국 사람도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복 입는 게 더 이상 특이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한복 입자! 한복의 가치를 찾는 젊은 움직임. 새로운 한복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의 한복에 대한 무한 사랑이 5,000만 대한민국에 퍼지길 응원합니다.
요즘 장